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경남의 주력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상공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일 수입 규제 품목은 1,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창원의 주력 산업인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공작기계 업체들의 수치 제어반 일본 의존도는 98.3%입니다. 독일 제품이 있긴 하지만 생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수십 년간 일본 제품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공작기계를 활용한 고객사들이 활용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이틀 연속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가 함께 통관 서류 작성과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해 기업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다면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체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금 지원과 신고 지원센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대응 기구 설치 같은 단기 대책은 즉각 실행하고 재료 연구소 원 승격, 기초 소재 산업 육성 같은 중장기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계에서는 또더 많은 걱정과 또 바라는 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는 지금으로선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